오늘의 요리, 감자전과 꽃게 된장국을 복습해볼까요? 감자전은 우선 밀가루, 물, 치젓가루 우린 물, 다진 마늘을 고루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삶은 감자에 밀가루를 묻힌 뒤 반죽을 골고루 입혀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감자를 올리고 송송 썬 홍고추와 풋고추를 얹어 노릇하게 지진 뒤 그릇에 보기 좋게 담으면 감자전 완성! 꽃게 된장국은 먼저 꽃게를 먹기 좋게 손질한 뒤 토막내주세요. 냄비에 찬물, 다시마를 넣고 15분 정도 끓이다가 다시마를 건져내 국물을 만듭니다. 여기에 꽃게를 넣고 센 불에서 한 소끔 끓이다가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버섯 썬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으면 꽃게 된장국 완성! 오늘의 요리, 감자전과 꽃게 된장국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품 요리를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 선생님, 정말 이 사나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리입니다. 네. 한번 좀 맛을 좀 볼까요? 보실래요? 네. 자, 그래요. 알 드시고 기운 내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맛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정말 바다가 이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된장, 고추장, 뭐 양념이 뭐 마늘 이렇게 들어갔지만 제가 보니까 된장의 깊은 맛과 고추장의 그 칼칼한 맛은 이 바다 맛을 살려주기 위한 그 보조가 확실히 되죠. 바다의 깊은 맛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정말 맛있습니다. 네, 감자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감자전인데 네. 요거는 진짜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처음 보죠? 조금은 싱거울 것 같은데 그래도 싱거울 때는 간장을 찍어 드시면 되거든요. 맛있어요. 아니 이게 쫄깃쫄깃하죠? 쫀득쫀득해요. 네. 이게 안에 들어간 게 왜 그냥 감자를 씹는 것처럼 이렇게 푸석푸석 들어가는 게 아니라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씹히는 맛에 그 감자의 담백감 있죠. 감자의 담백감. 근데 두 가지 요리가 다 정말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있다는 게 딱 먹으면 느껴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감자전과 꽃게 된장국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한 주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네. 한번 여수에서 먼지를 한번 또 찾아주세요. 오세요. 네. 제가 해드리고 또 네. 맛있는 그 제가 홀리 음식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음식은 있고 또 맛있는 곳을 안내해드릴게. 아, 저도 한번 찾아가고요. 선생님 예. 또 한번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최고 요리 비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 다음 주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펼쳐진 구수한 한국의 맛을 찾는다. 팔도 손맛을 찾아 떠나는 음식 여행. 맛의 고장 전남 목포에서 정갈한 요리 솜씨로 유명한 손성애 선생님의 손맛을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